그러면은 주역의 궤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맨 처음에 호랑이가 나오는 것은 호랑이의 범이 나오는 것은 건궤 문헌전 바로 2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거기에 보면은 구호왈 같이 읽을까요? 비룡재천 이견대인은 하위하여 자왈 동성상응하며 동기상구하며 수류 습하며 화취 조하며 운종용하며 풍종호라. 성인이 자기 만물이 도하나니 본호천자 친성하고 본호지자 친화하나니 즉 각종기류야라. 이 문장을 뭐라 그랬죠, 이거? 서로 간에 같이 소리를 함께 한다. 동성문이라 그랬죠. 동성문 앞에 있는 따를 소리를 따가지고 서로 감응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풍종호의 호는 무슨 뜻이에요? 바람이 범을 따른다. 풍종호의 호.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바람이 범을 따른다. 무슨 소리예요? 그죠. 비호죠. 아, 비호. 그러니까 범이 쫙 날았더니 거기서 이제 바람이 이는 현상인데 글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주역을 해석하는데 그렇게 하면 뭐예요? 땡이죠. 땡, 딩동댕 아니에요? 땡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선우천팔계 방의 그 변형이라 그랬죠. 일건천 이태태 하는 이 자리, 그죠? 이태태 요 자리가 어떻게 간다 그랬어요? 여기 이 자리, 그죠? 물이 맨 처음에 일가함에서 내려간다 그랬죠? 내려간 요 자리에 비니까, 자, 이거는 범이기도 하죠. 서방태가 되니까 그래서 후천팔계 태로 요렇게 가더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앞에서 이제 바람이 범을 따로 그냥 바람개가 여기 이쪽으로 가죠. 오선 부흥 여기 있었던 요 바람이 자, 요쪽으로 가고 그 앞에 제, 뭐죠, 뭐가 달았죠? 진. 여기서 진개가 이렇게 되고 봄에 자, 물을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에 땅이 이렇게 드러나죠? 땅이 드러나니까 봄이 되면은 농사를 짓고 그래서 모든 것이 좀 가지런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죠? 가지런해지고, 그 다음에 가을에 거둘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그래서 선우천 팔계 방위도의 그 변천 과정을 표현했고, 우임금이 치수사업으로 인해서 마침내 뭐 했다? 평수토, 그죠? 물과, 그 다음에 농지, 사람이 사는 땅들을 다 평안히 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바람이고 범위가 아니라 뭐예요? 궤를 표현하는 말이라. 그래서 궤의 그다음에 상징적 의미까지를 쫙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호랑이는 제일 유명한 호랑이는 바로 열 번째 나오는 천택리궤의 호랑이죠. 이홈이라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심지호이 약도홈이라라고 하는 바로 그 위에 있는 군화의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임금이 거의 모광인가요? 모광이 군화한테 제후 자리를 맡겼더니 아유 전 못합니다 못해요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만약에 그거 맡아가지고 정치 잘못하면은 그래서 내 마음의 근심 걱정이 바로 약도호미하고 서부춘빙이라라고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호미라고 하는 것은 호랑이는 매우 사나운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더라도 임사의 구라고 했듯이 늘 조심하고 조심하면은 괜찮더라라고 하는 내용을 쓴 것이고 육삼과 육사라고 하는 건 육삼 같은 경우는 양자리에 의미 왔죠. 양자리에 의미 왔고 제후로서 그죠? 제후로서 함부로 행동하는 데에서 그다음에 그 표현한 내용이고 구사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밑에서 임금을 돕고 바로 임금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내호궤로 표현하자면 손궤가 돼 있죠. 공손히 하는 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홈이라 이홈이라 이홈이니 호랑이 꼬리를 밟았으니 삭삭하면 이게 되는 거죠. 조심하고 조심하면은 끝내 길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호랑이가 나오는 것이 살례 있게 27번째 이건 아직 공부 안 했습니다. 전이 그랬죠. 엎드려져서 길러지니 길라니 저 바로 그 유명한 우리 호시탐탐이라는 말이 있죠. 호시탐탐 기역축축하여 하면 무구리라. 호시탐탐이라는 말참 멋지죠. 호랑이가 보는데 눈 엄청나게 좋죠. 번들번들 그러면서 한 발에 쫙 언덕 위에서 보니까
전체를 다 봅니다. 호시 그랬는데 보는데 뭐예요? 탐탐하다 그랬어요. 보면서 동시에 뭐예요? 귀 기울여서 듣는다라는 겁니다. 보면서 동시에 뭐예요? 바스락거리는 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그죠? 뭐 모든 집중을 다 한다. 그러면서 기억 축축. 그 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축축이죠. 누구 쫓는 거예요? 누구 쫓는 거죠? 멧돼지 쫓는 거죠. 요렇게 하는 건 뭐냐?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 이거죠. 기억 축축이라라는 말. 목적은 뭐냐? 호랑이가 이렇게 해서 그냥 사방을 두루번두루 보면서 보면서 동시에 귀까지도 그냥 온 신경을 집중시켜서 두루 듣는 것은 바로 축축이라. 그냥 단순히 쫓아가는 거 아니죠. 쫓아서 잡고자 하는 거,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라고 이렇게 보여가면서 호랑이의 그 신중함,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그 침착함을 잘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번 앞에서도 지금 공자가 얘기했지만 그 필리아 사무사의 맨 윗줄에 보면 그죠? 필리아 사무사의 반드시 뭐예요? 일에 임하해서 그 다음에 두려워하면서도 호모의 성자라. 바로 이 내용이 바로 뭐예요? 호시탐탐 기욕축축의 내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역에 나오는 내용들은 앞에서 있는 그 시서역 이쪽에 다 연결 아니 시서와 다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공자가 논어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했다 그럼 바로바로 문기들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은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호랑이에 대해서 최고로 그죠 최고로 설명해 준 내용이 바로 태콰협궤의 구호요에 뭐예요? 대인 호변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태콰협. 크게 지금 바뀌는 때입니다. 태콰협궤의 바로 구호요에 뭐냐면 대인이 호변이니 미점의 유분이라 이렇게 돼 있죠. 대인이 자, 이거 혁이다 고친다 그랬으면 한꺼번에 확 바꿔야 돼요. 고칠혁자죠. 고칠혁자이고 가죽혁자입니다. 고칠혁자이고 가죽혁자니까 고치는데 가장 확실하게 잘 고치는 게 누구냐? 그 가죽 중에 가죽을 얼른 잘 변하는 게 호랑이죠. 가을에 호랑이 털이 딱 바뀌는 여름에는 모든 짐승들의 털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굵어지죠. 사람 머리도 잘 보면은 여름에는 좀 굵직굵직해집니다. 요새는 샴푸가 하도 좋아가지고 별로 못 느껴서 매끌매끌하지만요. 확실히 굵어져요, 머리가. 굵어져. 근데 온몸에 털로 쌓인 짐승들은 뭐냐? 이 가늘가늘한 털 그대로 다듬고 있으면 떠 죽습니다. 그래서 털들이 성그러지죠. 우리가 성긴다 그러는데요. 굵직굵직해지면서, 그죠? 이 사이 그저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은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해서 속에서 솜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그래서 빗발이고 그냥 우중충한데 가을에 이제 색깔이 싹 갈아지면서 호랑이의 그 뭐예요? 이 줄. 줄이 아주 선명하게 잘 드러납니다. 바뀌려면은 저렇게 바뀌어라. 저 뭐예요? 그 천하의 최고의 그 산중왕이라고 하는 호랑이도 바뀌려면 이렇게 한꺼번에 확 반킨다. 바로 사람의 산중왕이듯이 사람의 최고 누구예요? 대인이죠. 대인군자입니다. 대인 바로 성인에 해당되기도 하지만요. 대인군자로서 바뀌려면은 호랑이가 털갈이들을 하듯이 확 바뀌어라. 그래서 대인호변이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대인이라면은 굳이 내가 지금 하려는 일에 어떻게 될까요? 하고 점치지 아니하더라도 믿어움이 있느니라. 다 살아 그죠? 그 정도의 그 실제적으로 일을 실천력이 있고 행하고 그러면은. 두루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자가 그에 대해서 대인호변은 바로 이제 그게 무슨 그 무늬가 밝다 이렇게 표현했죠. 밝다라고 했는데 밝고 빛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무늬가 문체가 병냐라 표현했죠. 병은 바로 뭐냐 그 권력이죠. 권력의 자루 이 병하고 통합니다. 그죠? 그 무늬 무늬라고 하는데 그죠? 그 단순히 문체가 아니라 그 호랑이의 무늬의 의미가 아니라 대인의 호변이니까 대인이 변하는 무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아까 호랑이라고 해서 보통은 우리가 무력을 써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문덕으로서 문덕이 빛난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렇죠? 문덕의 빛남이지 호랑이 나왔다고 해서 무력으로서 사람들을 윽박지르는 그런 것은 아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 내용하고 간지로 나타내는 한 해의 구근목이 그럴 겁니다. 해마다
해마다 그 새해가 되면은 초가 되면 꼭 등장하시는 분한분 계시죠. 조중동 중에 하나. 그래서 올한 해의 운세는 누가 등장하던가요? 안 보셨어요? 진짜로 안 보셨어요? 보시고도 가만히 계시죠. 대산 선생님 등장하시죠. 동아일보? 중앙일보죠, 올해. 보통 중앙일보. 중앙일보. 하여튼 꼭 하나 어디 속에서 불러요. 그래서 올해의 운세는 그러시는데 뭘 하시던가요? 뭘 하시던가요? 군자하고 갖고 왜 천하동인이랍니까? 왜 천하동인? 그래서 그 뽑는 방식이 우리가 60갑자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60갑자만 갖고 이제 아니면 원래는 내가 정성스럽게 해서 딱 새벽에 일어나서 뽑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는 내가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뭐 거기나 뭐 옛날 같은 민정수석이나 이런 사람이 한번 뽑아보면 참 좋을 텐데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 민정수석이 뽑는 것도 아니죠. 원래 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전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복관식 해서 자 어찌 될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하는데 요새 뭐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아무나 뽑는데 저 같은 사람 뽑을 자격도 없어요. 그냥 내 운세나 어떨까 이렇게 보는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뭐냐면은 60갑자를 갖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올해가 이민년이죠. 호랑이 때는 지금 호랑이 때 아직 아니죠. 지금 바로 제가 이거 잊어버릴까 봐 아까도 정확하게 이민년은 뭐냐면 2월 1일이 1월 1일이라고 그랬나요? 음력으로? 요때부터가 이민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애들 태어나면은 요새 젊은 엄마나 아빠들이 너 무슨 띠라라고 이거는 또 되게 좋아하죠. 그러면 지금 올해 양력 1월 1일에 태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띠예요? 근데 젊은이들 뭐라고 그럴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 없어요. 그렇죠. 저는 지금 서울에서 있으니까 달력 구하지도 힘들고 요새는 인터넷이 참 좋아가지고요. 왜냐면 예전에 뭐 한진달력 같은 거좀 많이 받았는데, 보니까 거기 이게 없어가지고 참 답답해요. 그래서 가끔 어디로는 강화도 놀러 가거든요. 강화도 놀러 가면은 횟집에서 밥좀 먹고 일부러 가요. 그 다음에 여기 물대 달력 좀 주세요. 그러면 줘요. 물대달력.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물대 달력 있으면은 간지 다 있고, 물, 그죠? 이게 고적이, 뭐 이래서 고적이가 쫙 들어가 있습니다. 안 되고 좀막 바빠서 못 간다 그러면 누가 저기 뭐야 농협이나 이런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좀 하나만 좀 구해줘라 해서 갖다 놓으면 제일 좋아요. 글씨도 크고 작은 글씨 보려고 뭐 할지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보고 하는데 요즘에 지금 이게 지금 문제예요. 보통 이제 흔히들 동지가 되면은 주나라의 법으로는 요거를 정월로 세수로 삼잖아요, 그죠? 이건 세수로 삼아서 그런데 오늘날은 주나라의 법이 아니라 하나라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무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요거를 아세라 이렇게 표현하죠. 작은 설. 작은 설에서 옛날에 이제 요게 새해가 시작되니까 뭐예요? 이제 나쁜 일을 일어나지 말라 그래가지고 팥죽도 쑤어 먹고 뭐 해가면서 이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라 역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요때부터 요게 적용이 돼요. 그때부터 적용이 되는데 참 문제일까? 요즘에는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 돼가지고 그래서 요때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 젊은이들도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둬야 되고. 자, 이민년을 가지고 자, 뽑는 방법은 간지법으로 해가지고요. 일단은 선천팔계를 기준으로 해서 뽑습니다. 숫자. 자, 주역은 수노름이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저기 뭐야, 수왕. 가는 수를 놓고, 그죠? 갑자기 그 까먹었네. 계사 전에. 수왕자 순코 가는 수를 갖고 가는 수 어쨌든 그 수라고 하는 것은 날수죠. 지나간 날들을 쭉 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책력으로 딱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지금 추운 겨울이라도 내가 언제쯤이 되면 싹이 틀 것이라 달죠.
안 보고도 알아요. 우리도 우리 다 도사예요. 왜? 옛날 성인들이 참잘 만들어 줬으니까.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숫자를 가지고 표현했는데 임은 여긴 천간이죠. 천간이고 얘는 바로 지지입니다. 천간에서 몇 번째예요? 갑, 을, 병, 정, 무, 기, 경신, 임에서 아홉 번째가 되죠. 아홉 번째가 됩니다. 아홉이면은 그러면 선천팔계로 해야 되죠. 먼저 뽑아야 되니까 숫자의 수로. 그러면은 팔계니까 괘는 여덟 개죠. 여덟 개니까 구에서 그죠. 구를 팔로 나누면 몇 개가 남아요? 하나 남죠. 팔하고 그죠. 아니 구 팔일은 팔해서 말해서 일을 하나 남고 해서 어쨌든 나오는 요걸 가지고 뭘로 삼는다? 괘로 삼죠. 그럼 일간 천이 나오겠죠. 일간 천이 나옵니다. 하늘께 이렇게 하나 놓고 이게 먼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고 먼저 보이는 위에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몇 번째예요? 자, 세 아, 번째. 죽인 세 번째죠. 그러면은 삼리 화가 되죠.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천간이 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고 이걸 가지고 천화 동인이라. 올해 또 마침 올해는 뭐냐면은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이 그저 다 동인 우야를 하는지 동인 교호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출문 교호하는 건지 아니면 종당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그죠? 어쨌든 간에 모여가지고 수군수군수군수군들 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동안이고 그런데 과연 다 하나로 합칠까요? 어떤 놈들은 지들끼리끼리 그저 내부에서 그냥 어느 밀실에서 끼리끼리 하다가 지금 네 사람 좀 재판받고 있죠? 재판받더니 뭐라 그래요? 야 그거 이 아무개 시장에 시켜서 하는 대로 지시대로 했다 이렇게 열심히들 얘기하고 있더구만요. 요새 보니까 동인 결과죠. 동인의 결과. 그러니까 동인을 어디서 하느냐의 문제가 되는데 맨 처음에 여기는 무슨 동인 하라 그랬어요? 초요 같은 경우는 동인 출문 그랬죠. 자, 문 밖에 나가서 동인하라 그랬습니다. 왜 이거 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죠? 안 그러고 끼리끼리 어디에서만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변효를 봐야 돼요. 그럼 3하고 이제 요렇게 해서 요 숫자를 더해요. 더하기. 그러면은 12가 되죠. 여기 이미 나왔으니까 이거는 효죠. 효니까 효는 몇 개예요? 6개죠. 여기로 읽으면 6, 22에서 딱, 아니, 아까, 참. 이거 나머지 숫자로 참. 여기는 나머지 숫자로. 6, 22에서 딱 떨어지니까 여섯 번째가 되죠. 여섯 번째로 요걸 가지고 따진 거예요. 그래서 전변하는 방식으로 쓰는 건데, 어떨 때 나머지로도 쓰고 뭐, 그러니까 이제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붙이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서 요걸 했더니, 그죠? 요게 변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인이 안 되니까 그러면 싹 바꿔야죠 하는 게 이제 선생님 말씀이죠. 그래서 택화혁이라. 그래서 여기 택화혁에 보면 군자 표변이요. 뭐예요? 소인혁면이라. 군자는 자, 범 같지는 않더라도 호변만큼은 아닌데 표범처럼, 표범처럼 그냥 변하는 것이고 조금 덜한 것이죠. 그 다음에 소인은 낯빛만 바꾸더라. 그래서 이제 누가 군자냐, 누가 소인이냐. 아무리 봐도 군자 소인 별로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없는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좀 군자에 가까운 사람이, 그냥 소인에 좀더 누가 더, 누가 확실히 소인이고, 누가 좀더 군자에 가까우냐. 요걸 가지고 그냥 따지자 그 표현입니다. 그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지금 어떤 상황이 이런지 제가 좀, 그래서 항상 뭐냐, 개인 녹화 한번 뽑아보라고 했죠? 유력 후보, 요 사람 지금 3명까지 나왔나요? 하나, 둘, 세개 놓고 다 뽑아보셔요. 다 뽑아보시면 의외로 재밌는 상황이 하나 나오는데, 그런 기밀입니다, 저도. 밥 먹을 때나 혹시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굳이 이거 아니더라도 새벽에, 이른 새벽에 주요 공부할 겸 해가지고 뽑아보세요. 공부하기 할때맨 처음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주역 자꾸 뽑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 문장을 자꾸 접하게 되고, 그리고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그동안에 내가 그날 점치,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쭉 도달아 보면, 아, 이런 소리였구나, 라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그 적용 능력이 키워집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